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라우트를 외부의 파일로 빼내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복잡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항상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라요. 예,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p1, p2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빼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요 p1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그 고립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요 p1.js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p1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나 함수와 같은 것들이 이 p1을 사용하고 있는 app_route.js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p1.js 안에서 이 p1.js를 사용하는 쪽이 어디예요? 바로 app_route.js잖아요? 거기에서 생성한 어떤 정보를 사용해야 되거나 어떤 로직을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app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우리의 p1.js라고 하는 라우트 안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p1이라고 하는 것을 요 require p1에다가 제가 이 ap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전달하고 싶다면 여기 뒤에다가 요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했다라는 것은 요것은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온 요 p1의 exports에 해당되는 요것이 함수라는 뜻이에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 app이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p1.js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route가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의 function으로 app을 전달받게 한 다음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여기 있는 요 괄호에 의해서 그때 app 요거죠. 요것이 요렇게 해서 1위로 전달되면 그것을 받아서 어떠한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라우트를 리턴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요렇게 컷해서 자, 요렇게 컷해서 이렇게 안에 갖다 놓고 return 값으로 route를 하게 되면 똑같죠. 똑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함수를 호출한 결과는 결국에 이 함수에 route를 return하기 때문에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app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주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지금 우리의 이 p1.js 안에서는 반드시 p1으로 시작해서 p1으로 시작하는 요청만을 받을 수 있는 라우트들인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p3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p3r1 function 뭐 전혀 실용적인 예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response에 send hello p3r1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제 p2.js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2에도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주입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require가 가리키는 것은 이거죠. 라우트. 대신에 이 라우트를 이제 우리가 function으로 바꾸고 return 값을 라우트로 한 다음에 대신에 app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고 여기에는 이제 exports는 함수가 됐기 때문에 이 require는 더 이상 라우트 자체가 아니라 함수인 거죠.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때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전달하면 여기 있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함수대로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걸 컷 해가지고 밖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요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뭔가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